저는 말하기를 살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.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힘이 세고 울림도 깊지요.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운을 내봤던 경험이 있다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주로 나의 말하기가 상대방에게 또는 세상에 미친 영향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게 던진 말 때문에 말의 힘을 느끼고 말하기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도 많죠. 그럴 땐 너무 그 말에 매여 있지만 말고 얼른 타산지석 삼아, 다시 말해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내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돌과 같은 말을 마구 던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세상 또는 사회나 조직이라고 부르는 단위는 수많은 너와 나의 총합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? 나의 말하기를 살피는 일은 결국 세상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. 우리 말하들이